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입술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이번에 비바이 바닐라에서 촉촉하지만 답답하지 않은 워터핀 틴트가 출시되었는데요. 저번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제품 기다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바로 비바이 바닐라 컬러 스플래시 워터 틴트. 오늘 이 제품 아주 깊숙하게 살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 순서 안내할게요. 오늘의 영상 순서는 패키지, 제형 및 특징, 발색, 그리고 착색력 테스트, 마지막으로 깨모의 립조합. 입니다. 그러면 집중하시고 시작할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영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립토쿤데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누르고 영상 출발! 이번 비바이 바닐라 컬러 스플래시 워터 틴트는 총 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일단 패키지는 비바이 바닐라의 시그니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을 하면 살짝 사선 모양의 브러쉬 팁,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브러쉬보가 가벼운 제형감을 듬뿍 적시고 있답니다. 이번 컬러 스플래시 워터 틴트는 워터 틴트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가벼운 제형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 물 틴트보다는 점성을 가지고 있지만 젤 틴트보다는 훨씬 더 묽은 느낌이어서 건조하진 않고 무겁지 않은 산뜻한 촉촉함을 표현해준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찍어냈을 때 묻어남도 적고 그대로 지속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점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제품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준비되셨나요? 바로 발라볼까요? 가장 먼저 코랄 피즈. 이번 컬러는 살짝 따뜻한 핑크의 느낌이 강조되는 레드 코랄 컬러입니다. 딱 봐도 데일리 활용도가 높은 컬러죠.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정말 연하게 바른 외곽 부분에선 맑은 핑크 코랄, 거기에 차분함 한 방울을 섞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붉은 느낌의 핑크 코랄로 발색이 됩니다.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맑은 코랄 립이 연출이 되었고, 무엇보다 요만큼 발랐을 때도 입술이 굉장히 촉촉하고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끈적이거나 답답하지 않고 산뜻한 촉촉함.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진하게 발랐을 땐 따뜻한 핑크의 느낌이 강조되는 핑크 코랄, 거기에 부드러운 모브 몇 방울 섞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발랐을 때 입술이 산뜻하면서 굉장히 편안해서 자꾸 입술을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든답니다. 제가 자몽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향기가 되게 쌉싸름한 자몽 향기가 나서 괜히 이거 바르면 내가 진짜 막 인간 자몽이 된 것 같고 그래요. 다음 컬러는 오렌지 스퀴즈. 오렌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입니다. 이번 컬러는 붉은 느낌이 강한 자몽 오렌지가 생각나는 컬러예요. 연하게 바른 안쪽 부분에서 살짝 핑크의 느낌이 비쳐오기도 합니다.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땐 입술 외곽 부분에선 입술 색과 만나면서 핑크 코랄 느낌으로 올라오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붉은 자몽 오렌지 느낌이 강조됩니다. 이번 컬러는 팔목 발색보다 입술에 올렸을 때 조금 더 핑크 자몽의 컬러로 올라오는데요. 본인이 가진 입술 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더 있겠죠. 이거 바르니까 뭔가 오렌지 탄산 마신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진하게 바르면 레드 느낌이 강조되는 레드 자몽, 거기에 화사한 핑크 느낌을 몇 방울 추가한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이번 컬러는 이렇게 진하게 꾹꾹 채워 바르면 레드 립으로까지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레드 립보다는 레드 자몽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냥 다홍이라고 하기엔 핑크의 몇 방울이 화사함을 더해주는 컬러랍니다. 다음 컬러는 멜로우 핑크. 사실 이번 컬러 발색을 했을 때 와!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번 컬러는 차분하고 따뜻한 브라운 레드에 푸른기를 뺀 플럼을 섞은 듯한 오묘한 컬러예요. 딥하고 부드러운 모브 퍼플로 느껴지기도 하고 따뜻하면서 차분한 브라운 레드로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저는 이번 컬러 이렇게 연하게 발랐을 때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레드 와인을 연하게 바른 듯한 느낌으로 연출되고 플럼의 푸른기가 강조되기보단 오히려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이 감도는 게 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로 발라준 모습. 풀로 발랐을 때도 차분하고 푸른기가 빠진 플럼 브라운 혹은 마르살라 플럼 정도로 올라옵니다. 제가 플럼 컬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색을 하면서 얘가 가장 와우 했던 컬러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평소에 플럼 계열 좋아하는데 조금 지루하신 분들, 혹은 플럼을 도전하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 요거 추라이. 다음 컬러는 크러쉬 플럼. 이번 컬러는 살짝 딥한 플럼 레드 컬러예요. 푸른기가 심하게 돌진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딥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네요.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땐 붉은 느낌보다는 오히려 정석적인 딥 플럼의 컬러로 올라옵니다. 조금 더 진하게 바른 부분에선 딥함이
강조되죠. 그래서 이번 컬러는 평소에 푸름이 강조되는 플럼이나 푸른기가 많이 도는 핑크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짝 톤을 낮춰서 은은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요즘 진짜 이상해요. 왜 이렇게 약간 이런 플럼 쪽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갈라 그러지?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진하게 바르면 딥하고 푸른 퍼플 플럼으로 발색이 됩니다. 이 느낌은 마치 그냥 내 입술이 플럼 그 자체다 라고 소리치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진하고 또렷한 컬러지만 제형이 가지고 있는 가벼움, 그거 덕분에 엄청 답답해 보이거나 더워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컬러는 블러디! 이번 컬러는 따뜻함을 품고 있는 정석적인 핏빛의 딥한 레드 컬러랍니다. 이름 정말 찰떡 같죠?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땐 외곽 부분에선 저의 입술색이 만나서 조금 더 푸른 느낌이 들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따뜻함이 감도는 핏빛 레드로 발색이 올라옵니다. 이번 컬러는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푸른기가 없고 하지만 너무 따뜻하지 않은 살짝 그 피, 블러디한 느낌의 따뜻함이 살짝 첨가된 레드 컬러랍니다. 그리고 플립으로 발라준 모습, 플립으로 바르면 딥하고 따뜻한 느낌이 훨씬 더 강조되는 레드 컬러로 올라옵니다. 제 입술에선 팔목 발색보다 조금 더 딥하게 느껴지네요. 평소에 뚜렷하고 선명한 립, 그리고 지속력까지 좋은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라인에서 굉장히 고를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레드 라이크! 이번 컬러는 딱 봤을 때는 다홍 레드처럼 느껴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홍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안쪽에는 오히려 핑크 코랄의 느낌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때 역시 다홍 느낌보단 입술에 올릴 때는 살짝 다홍 느낌이 비쳐오지만 막상 도포를 하고 나면 오히려 코랄 핑크가 강조된 레드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이번 컬러가 가장 반전적인 컬러죠. 뭔가 베네피트 차차 틴트의 다홍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진하게 바르면 굉장히 또렷하고 화사한 코랄 핑크 레드 정도로 올라옵니다. 느껴지는 코랄 핑크가 레드의 화사함을 팡 올려줘서 직전에 발랐던 블러디랑은 확 다른 느낌이죠. 자, 이렇게 총 6가지 컬러 모두 발색을 해봤는데요. 팔목 발색을 봐도 또렷하고 선명한 컬러가 제 팔뚝에 쫙 들러붙어 있는 모습 느껴지시나요? 이 상태에서 마른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볼게요. 여러분, 마른 티슈로 닦아낸 거 맞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올려서 흡수되지 못한 제형감을 걷어내도 이렇게 또렷하고 강렬한 착색이 남습니다. 그리고 발색했던 메인 컬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컬러로 착색이 남는 것도 포인트예요. 여러분, 착색력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요 포인트가 요즘 같은 때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리뷰를 할 때 플립으로 굉장히 꾹꾹 채워 바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찍어내고 났을 때 입술 상태 보이시나요? 위에 도톰하게 올라가 있던 제형감은 찍혀져 나갔지만 입술 컬러는 뭐 거의 그대로 또렷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마스크 착용하잖아요. 마스크에 립이 너무 많이 묻어버리면 그거 너무 싫지요. 그럴 때 이 제품 바르고 제형감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살짝 찍어냈을 땐 묻어나지 않는 립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리베나의 리무버로 저 안쪽 착색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열심히 흔들어서 티슈에 듬뿍 묻혀서 닦아줍니다. 그리고 착색력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비바의 바닐라 컬러 스플래시 워터 틴트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알잖아요. 입술은 하나지만 컬러는 두 개를 바를 것이다. 이번에는 깨모가 뽑아본 립 조합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출발! 첫 번째 조합은 CR01 코랄 피즈 그리고 RD02 레드 라이크 조합이에요. 이번 조합은 상큼한 과즙 레드의 정석 조합이잖아요. 입술에 바를 때는 진한 컬러를 먼저 깔고 코랄 컬러를 나중에 고르게 도포를 해줬어요. 화사함이 진하게 올라오진 않고 은은하게 입술을 연출을 해주죠. 두 번째 조합은 PK01 멜로우 핑크 그리고 PP01 크러쉬 플럼 조합이에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플럼 톤을 활용한 립 조합인데요. 멜로우 핑크를 번지듯 연출을 해주고 안쪽에 크러쉬 플럼을 강하게 좁게 연출을 해줬어요. 선명하지만 건강한 여름의 느낌이 잘 나타나죠.
두 가지 조합 중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비바이 바닐라 컬러 스플래시 워터 틴트 6가지 전 색상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마스크 때문에 촉촉한 립을 꺼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고를 때 산뜻하게 촉촉하면서도 지속력도 좋고 묻어남도 적은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 한번 테스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라본 컬러 중에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혹은 깨무의 립 조합 중에 어떤 게 예뻤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